오늘은 간에 대해서, 간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염이 많고 또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술 때문에 또 간이 많이 상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간 경화가 많습니다. 예. 간 경화가 되면은 사형선고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하도록 저도 의과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 경화가 되면은 절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선입견 속에서 제가 의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실 B형 간염, C형 간염에 걸려도 거의 낫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현대의학적으로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완전한 기술이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 간이라는 기관 참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제일 단일 기관으로서는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나빴다. 오늘 공기가 너무 나쁘다 하면 이 공기 중에 무슨 물질이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물질 하나를 해독하는 물질이 간에서 생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나쁜 사람은 해독 기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술도 나중에는 뭐예요?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빨리빨리 해독을 해내야 됩니다. 그만큼 이 간이라는 물질은 참 중요한 해독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이런 독소들 중에 독소가 있습니다. 그 독소 중에 제일 중요한 독소가 결국은 제가 누차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결국은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과식,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는데 이 간에서 활성산소를 또 해독해냅니다. 네. 참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간은 간에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간세포 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 그림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요게 횡경막. 횡경막 위는 뭐예요? 폐죠, 폐, 가슴. 그 다음에 요 횡경막 아래가 배인데, 복부인데, 여기 이제 간이 이렇게 있죠, 간. 아, 크죠, 그렇죠. 큰 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요거 뭐예요, 요거? 네, 쓸개, 담낭이죠. 그 요것들은 요 가지인데 여기서 간에서 담즙이 생산돼가지고 요걸 타고 와서 이 속으로 와서 이 쓸개 속에 담즙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장된 담즙은 또 이 관을 이게 담관이죠. 담도라는 거죠. 여기 여기에 암이 생긴 것을 담도암이라 그러죠. 이 담도는 어디에 가서 열리냐고 구멍이 나냐면 십이지장. 여기가 요건 위죠, 그렇죠? 위장. 위고 위 뒤편에 있는 요거 뭐예요? 요거 위 뒤편에 있는 요거를 췌장이라 그럽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그래서 췌장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관하고 이 담도하고 딱 합해가지고 이 구멍이 하나 십이지장에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서 생산하는 소화물질, 그 다음에 담즙을 십이장에 쫙 내주면은 십이장에서 소화되던 물질에 그 소화물질이 들어가서 소화가 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세포 핵, 요거는 유전자. 그래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스파크, 생기가 들어와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그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으로 일로 활성산소가 행진해서 가면은
우리 세포들을 파괴시키는 유전자를 파괴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파괴시켜서 기운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자꾸 세포가 죽으니까 노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게 하는 이 질병의 가장 주범 활성산소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가장 중요한 독소다 이 말이죠. 이 독소를 간이 책임지고 있다 이거죠. 해독하는 것을 이제 간에서 뭐 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간에서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냅니다. 자 이게 SOD이라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이 SOD라는 물질이 간세포 속에서 생산이 돼. 간세포를 딱 열어보면은 그 속에는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벌써 뭐예요? 입력이 돼 있어, 그 프로그램이. 신기하죠, 그렇죠? 아직도 저 SOD를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참, 예. 그 우리 인간은 참이 사람이 만들 수 없어. 이 SOD가 탁 생산이 되고, 되면은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버리냐고 하면은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그 우리 사람 몸에 병을 일으키는 주범이었던 활성산소를 오히려 물과 산소라는 우리 몸에 건강에 뭐요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간세포 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인간의 몸은 공부하면 해볼수록 참 미리미리 다 잘 돼 있어요. 병이 나면은 낫도록 어떻게 해요? 돼 있다니까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활성산소를 분해해서 물과 산소를 만들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그 콜레스테롤 제거할 수도 있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도 있고 당분이 들어오면 그 당분을 세포 속으로 뭐요? 밀어넣는 그런 생명유지를 위한 아주 기똥찬 프로그램들이 참 미리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딱 입력이 되어 있다니 놀라운 사실, 이 프로그램. 자,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줄을 몰랐던 그런 겁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와, 사람의 그 세포 안에 입력된 그 많은 프로그램들에 아주 경의를 표하는 거죠. 와, 참 굉장한 거죠. 그러면 이 SOD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입니다. 왜? 이 SOD가 안 나오고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산되면은 사람이 늙어도 어떻게 늙게? 팍 늙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한 6개월 만에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뭐예요? 팍 늙었어. 팍 늙었어요. 이 사람이 늙고 몸이 약해지면 그 특징이 얼굴이 까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까매죠. 간이 나쁘면 얼굴이 까매지죠. 왜 그럴까요? 저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면은 얼굴이 까매집니다. 간이 나쁘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간이 나쁜 사람이 이제 얼굴이 까매지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간이 안 나빠져도 주로 간이 나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얼굴이 금방 까매져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한 3, 4일 잠을 못 자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거칠거칠 하면서 가무잡잡하게 돼요. 기미가 나타나. 예. 네.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SOD가 참 중요합니다. 피부가, 여자의 피부가 얼마나 고운가 하는 것은 아무리 밖에서 때려 바르느냐. 그것과 상관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라 간에서 SOD를 얼마나 잘 생산해내느냐. SOD를 잘 생산해내려면은 간 세포 속에
이 노란색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 그렇죠? 이 유전자가 잘 활발하게 작동을 잘 하는 사람이 SOD를 잘 생산해내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살아도, SOD 유전자를 잘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젊게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쁘게, 피부 좋게, 피부가 건강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활성산소가 바로 여기서 지금 갈림길입니다. 그렇죠? 이 활성산소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가면은 여러분에게 병을 내고 암을 일으키고 가지 각종 병을 일으킨다. 그런 노화를 시키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하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항상 뭐예요? 피곤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 뭐예요? 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과식하는 사람은 맨날 피곤합니다. 많이 먹었는데도 피곤해. 활성산소 과잉 생산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고 과식을 하더라도 이 활성 이 SOD만 잘 간 세포가 생산해 준다면은 그렇게 몸이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활성산소가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는 뭐가 결정하냐 하면은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면은 이 활성산은 다 일로 가버려. SOD가 생산되면은 일로 가려던 활성산소들이 일로 와. 네,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 독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익한 산소와 물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일단 우리가 실수해서 화를 당할지라도 그 화를 복으로 만드는 무엇? 전화, 위복 프로그램이 간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경우에 남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수가 많은데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은 다 이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정말 우리 건강에 오히려 유익한 물질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겠느냐? 첫째, 긍정적인 뭐예요? 건전한 생활 태도입니다. 태도. 건전한 생활 태도. 그럼 건전한 생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제가 한 번은 저는 뭐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공항에서 시간을 참 많이 보내요. 하도 비행기를 자주 타가지고 100만 마일을 벌써 100몇십 마일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밀리언 마일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이코노미 표를 사도 1등에서 체크인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1등, 제가 이제 여행을 할 때는 그냥 청바지에다가 뭐 적당히 그냥 자유롭게 걸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가방 하나 뭐 이렇게 들고 뭔지 이렇게. 그러니까 1등 손님 안 걷죠. 근데 이제 그 필리핀 여자인 것 같아요. 그 항공사 직원인데 제가 1등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저를 이렇게 아래로 저 훑어보더니 그 여자가 이제 뭐 별을 보자 뭐 안내하고 뭐 그런 여자예요. 저한테 또 오더니 1등이네요. 아니라고, 이코노미라고. 그러면은 밀리언 마일러네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거 증을 좀 보자는 거죠, 카드를.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지갑을 꺼내가지고